처음 참배를 위해 묘소를 찾았는데 선생님과는 아무런 연구도 없는 강원도 산속이라는 데 놀랐고 사둔 구동차가 아니면 산속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누가 여기까지 참배를 올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. 울산나무 비에 새길 비문을 윤영민 작가가 작성하였고 2022년 10월 13일 한운사 기념관 앞 소나무 아래를 정비하고 운사나무 비를 설치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. 한 시대를 빛낸 분을 기리는 일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이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너무나 그 애쓰신 모습이 마음 깊이 느껴집니다. 아,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오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운사 추모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1회 한운사 추모제를 맞이하여 해외 사업만 하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.